연필 잡듯이 확실하게 잡고. 찢지 말고 칼로 한 번에 자르라고, 칼로. 그래, 그런 식으로 쭉. 여러 번 자르지 말고 한 번에 가, 한 번에. 방향 돌려, 데칼을 돌려, 데칼을. 손을 돌리지 말고 데칼을 돌려. 그래. 데칼 또 돌리고. 그렇지. 됐어. 아. 우리. 아니. 야, 뭐야? 아. 빨리 물에 담궈. 참, 이거 그냥 분리해야 돼. 아, 그냥 담궈, 그냥 담궈. 어? 그냥 붙여. 앞뒤로 해서 붙여. 그냥 데칼 옆으로 치워. 멀리 안전한 대로 치워, 안전한 대로. 야, 그러게 놔두고. 위치 잡고, 비행기 어디다 붙여야 되는데. 날개 측면? 여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버려야지. 한번 빨리 치워, 옆으로. 아니, 모아놓으라고. 버릴 애들을 모아놓으라고. 그렇게 아무 데나 던지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지금 흩어졌네.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지금 뭐야, 지금 빨리. 아, 잠깐만요. 확인 좀 해야 돼요. 그니까. 버릴 애들은 버릴 애들을 모아놓고, 붙일 애들은 붙일 애들을 모아놓고. 버릴 애들 싹 같이 모아, 먹고 버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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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버릴 거야? 네, 버려야 돼. 어, 걔도 그만 하고 모아. 그 다음에 작업에 안 쓰는 애들 빨리 옆으로 치워, 다. 이거, 이거, 이거. 저 보료 같은 거 한쪽으로 모아놓고. 방해 안 되게. 오케이. 흰색 낮쪽으로 가까이 가져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작업하라고. 그 다음에 면봉 어디가 있어, 면봉? 있죠. 그럼 쟤네들은 뭐야, 저기? 면봉은 어디가 있어? 지금 저쪽에 있는 면봉들은 뭐야? 다 무슨 거예요? 다 쓴 애들은? 그럼 아까 쓰레기 버린 데다 같이 모아. 던지지 말고 모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도 지금 이것도 다 했으니까 버리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작업합시다, 저. 이제 불었을 거니까 이제 붙여봐. 아, 아직 있겠네. 아직 안 됐어? 작업하는 공간을 좀 이렇게 정리해놓고 써. 아, 얘 위에 찢었어요. 아, 지금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 지금 그게 중요해. 원래 이 데칼이 거지 같아, 타면은. 아, 진짜 조심만 했어도. 타면 애들이 데칼을 바꿔가지고, 이 데칼이 뻣뻣하고 막 잘 안 붙는다고 요즘에. 아니, 지금 붙는 건 잘 붙는데, 약간 좀 잘 안 휘어져, 안 휘어지고, 늘어나지도 않고, 흡착이 잘 안 돼. 그리고 잘 찢어져, 이게 단점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쓰지 마. 타미어 데칼은 정말 거지같이 나와요, 요즘에. 이 자식들이 지금 단가를 아끼려고 그런가, 데칼 품질이 엄청 안 좋았어요, 요즘에. 옛날엔 타미어 데칼 정말 좋았는데. 이제 붙여보자. 물에다. 물에다 먼저. 티슈. 어, 가져오고. 티슈에다가 물기를 좀 흡수를 하고. 그렇지. 세타 안 바르세요? 네? 세타 안 바르세요? 발라야죠. 그렇죠. 자, 바르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데칼. 어디 붙여줬죠? 오케이, 여기구나. 위치 보고. 아. 되게 불편하네. 뭐 하냐고? 데칼을 핀셋으로 잡아. 손 바꿔, 손 바꿔. 핀셋으로 데칼을 먼저 잡아. 오케이. 와서 땡겨. 그렇게. 일단 위치만 살짝 잡아놓고, 지금 붙일 게 아니니까. 위치만 잡으면 반대쪽. 또 반대쪽. 어, 돌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세타 바르고, 세타 바르고, 세타부터 먼저. 세타 바르고, 그 다음에 데칼을 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잡아, 이제. 이제 반대쪽부터 먼저, 먼저 붙였던 애부터 먼저 위치 잡아줘. 위치 잡아주고. 어, 이거 맞아요. 됐어. 면봉.
부평 맞는지 확인하고, 그거 손으로 하지 말고 아트나이프로, 아트나이프로. 네. 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됐어, 됐어. 그냥 어쩔 수 없어. 반대쪽. 그렇지. 수평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야 돼. 아니, 찢어져야 돼.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어. 됐다. 붙였다. 데칼 붙이고 남은 용지 저기 갖다 버려야 돼. 이런 요정으로.